노래를 잘하는 목소리네. 뭐야? 어! 아하! 실력자다. 와, 이거 선곡이. 이 노래는 실력자지. 뭉칠 리 없어. 실력자라면 한국판 영화 비긴 어게인 출연 실력자, 음치라면 음치 뷰티 모델. 비긴 어게인이 한국판으로 나올 정도면 기사화도 많이 되고 유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왠지 영화에 뭔가 사연이 딱 감아질 것 같아요. 음색이 너무 세련되고 멋지지 않아요? 멋져버려. 음색이 상당히 독특해. 독특한 건 아니었는데. 음색이 독특해요라는 거는 확실히 긴장감이 다르네요. 아, 목소리 좋은데? 아, 이거 노래 잘하는 음성인데. 꼬집어줬으면 해. 꿈이라면 나를 깨워줬으면 해. 아님 내가 살 수 없어.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네가 떠나고 나서야 머리가 흔들리나 봐. 그대 뒤를 쫓아 머리를 헤매어 뛰지마. 하든지. 독특한, 정말 당당한 음치. 당신은 누구십니까? 변호를 너무 잘못했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유튜버와 뷰티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젤라 진보라입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뽀를 찾아주셨나요? 아, 제가 사실 집에서 매일 영상 작업만 하다 보니까 네. 부모님이 저를 백수로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시고 저를 조금 더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TV 나왔어요! 마이크 대시고 하셨어요. 엄마가 TV 나왔어! 아, 저는 저런 데니까. 우리 부모님 딸님은 백수가 아니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 미션을 시원은 음치였습니다. 아니 근데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연기를. 연기는 잘할 것 같아. 배우고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네. 전화 달래요. 아 진짜 깜빡. 연락 달래. 야, 그러니까 저렇게 넘치시는데 어떻게 잘 부르셨을까요?